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업 유종원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암기를 하면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는 공무원 조직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죠. 그리고 시군구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설, 공공청소년 시설이 될 텐데, 자, 이제 그런 제7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조직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달이 되어지고 그 정책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게 됩니다라는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구독자분께서 제가 만들어드린 영상 중에 없는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거를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로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 자, 요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까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자, 첫 번째 게 뭐였냐면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공하고 전달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주로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며 민간기관들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체계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구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쉽진 않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체계예요. 자, 답변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체계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 단체들이 실행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 스포츠, 자원봉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해당 체계를 통해 운영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되어졌고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건 한 번에 세 개를 다 질문하지는 않고 하나하나 별도로 질문을 할것 같은데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청소년 상담복지 정책 전달 체계는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상담소, 복지기관, 학교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 복지 서비스 위기 개입 등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와 심리적 건강을 지원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정답에 이제 가장 근접한 내용을 이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보내주신 답변은 어디에서 발췌하신 걸까요?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암기를 하면 실제 면접 현장에서는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조직 및 시설까지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정책을 어떻게 저 밑에 있는 하부까지 전달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큰 카테고리가 있죠. 활동, 복지, 보호예요. 지금 이 내용이죠.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거는 청소년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있죠. 법도 그거에 해당되긴 하지만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활동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무원 조직 체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죠. 그리고 시군구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설, 공공청소년 시설이 될 텐데, 자, 이제 그런 제7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이 조직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하달이 되어지고 그 정책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게 됩니다라는 이제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예요. 자, 청소년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에요. 그리고 그 하위 전달 체계가 뭐냐면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예요.
그리고 그 바로 하위가 실제 현장인 청소년 시설이 되겠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청소년 정책이 하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라는 그런 개념을 아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상담이나 복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전달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상담 쪽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곳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하위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에는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과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체계를 통해서 정책이 전달되어지고 실행되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하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정책이 저 하위 기관까지 어떻게 전달되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과제가 있어요. 정책 과제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그거예요.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5-2번에 보면 지역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요거에 관련된 질문이니까 여러분들 요거에 적합한 그리고 본인만의 용어, 본인만의 말로 만들어서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